자, 윤두준의 롤리 나잇 뮤직비디오 리액션. 예, 아 정말 앞에 인서트들은 사실 그렇죠. 원래 뮤직비디오 리액션 이렇게 하는 건가? 상처가 아까 왜 났을까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누구랑 싸웠겠죠? 네, 저거는 이제 하늘보리입니다. 네, 술이 아니고 하늘보리였고, 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부분 이제 다 하늘보리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서. 네. 위스키는 제가 한 두 모금 먹으면 취하겠죠. 네,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머리가 좀 더 길었어요.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거를 참 보는 내내 아쉽더라고요. 시계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형님의 이제 개인 소장품인데 이제 고가의 명품이어서 이제 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차가 진짜 그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 된 차인데 멋있더라고요. 코에 상처 진짜 같다. 시지가 예술이죠. 이게 막 유리 조각 날아가는 거. 사실 이게 유리 조각 없을 때 좀 보면서 약간 좀 밋밋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후반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네. 옥수수 염차. 저 얼음은 진짜입니다. 모형이 아니라 진짜 얼음이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르겠지만 CG가 굉장히 많아요. CG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건 CG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게 CG인 게 있어요.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진짜일까요? CG일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저 바닥에 풀 이런 거 진짜일까요? CG일까요? 이 커튼 CG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아우, 통 비어있죠. 이건 CG죠. 누가 봐도 제가 4명 나왔으니까. 이 성냥불 이거 CG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이거 모르겠죠. 네. 이거 다 진짜인 줄 알걸요? 진짜예요. 네, 진짜였어요. 이거 가슴에 불 나는 거 이거 진짜. 네. 깜짝 놀라실걸요? 나중에 비하인드 영상 보면 정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스토리를 한번 또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하죠. 이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저의 정말 친필사인 CD 제가 사비로 구매해서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필사인과 짤막한 손편지를 여러분들께 이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심장을 두준두준하게 만들 윤두준 수트 환상조합 윤두준 롤리나잇 수트 댄스 리액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트 댄스 롤리나잇 윤두준 인서트죠. 네. 카메라를 쳐다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조명이 너무 멋있었어요. 조명이 괜찮아서. 아, 책장도 너무 멋있었고. 책이 저거 진짜 책입니다. 제가 방탈출 카페 갔을 때 대부분 저런 것들은 다 가짜로 돼 있는데
진짜 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놀랐었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댄서분들 넥타이 보시면 이게 고정돼 있죠? 핀셋으로.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이거 고정하자고 자꾸 하는데 아, 안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넥타이가 포인트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넥타이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또 이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또 의미였죠. 네. 아, 혼자 춤추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불을 다 꺼놓고 하니까 진짜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죠. 사실 저는 이분들이랑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벌써 함께 일한 지는 1년, 2년 다 돼가는데 야, 무슨 말씀을 드릴지 사실 뭔가 약간 넥타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듯한 그런 사실 컨셉은 아니었고 뭔가 그쵸? 네. 카메라를 계속 좀 쳐다봐 달라고 하는데 이제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오우. 넥타이가 혹시 댄서분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이 이제 사비 부분에 이제 도는 동작이 사실 없었는데 막상 찍고 보니까 너무 허전해서 우리 또 이제 안무를 만들어준 우태 씨가 아 형님 도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 돌겠다 해서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 조명 멋있죠. 네. 정말 이 앤틱한 가구들 책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고요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히는 분들께 제가 사비로 사인 CD와 그 친필 편지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맞히시는 분들께 두 분 선정해서 댓글로 통해서 구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초단위로 이 부분 이제 끝나고 이제 문제를 출제해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도는 그거 이렇게 도는 이런 거 제가 돌아 카메라 이렇게 돌아서 하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게 안 됐네 생각해보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스투댄스 중에 제가 안무를 틀렸는데 그대로 나간 게 있어요. 과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네. 정확하게 초부터 알려주셔서 이 부분 틀렸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 두 분 선정해서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